2019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올해 아니군요. 4월이죠. 4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표준화폐의 발행이라든가 판매 혹은 청약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계획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계획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표준화폐 자체는 표준은행의 발행 주식이에요. 그래서 타입 A죠. 표준화폐 타입 A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입 B 기준화폐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의 가치는 해당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에 벌어들일 거라고 추정되는 금액이죠.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발행된 총 주식 수로 나눠주는 것이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표준화폐도 마찬가지. 표준은행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모든 미래의 현금 흐름이죠.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발행되는 주식 2,100만 주입니다. 2,100만 주로 나눠준 것이 표준화폐의 어떤 내재 가치, 본질 가치, intrinsic value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죠.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미래 수익에 대한 시장의 판단, 그게 이제 표준화폐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상당히 다르죠. 기존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이스리움과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발행량은 2,100만 주인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 숫자, 아직까지 2,100만 코인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만들어진다면 총 2,100만 코인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폐의 가격과 비트코인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을 이렇게 같은 수치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표준화폐 자체는 모든 종류의 코인을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로 일정 부분 대체하려는 시도예요. 그게 표준화폐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어떤 암호 코인들을 합법적인 암호화폐, 암호 코인, 암호 증표를 암호화폐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그죠? 코인은 암호 증표죠.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암호 증표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화폐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표준화폐고, 또한 두 번째 목표는 표준화폐는 기존의 시중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보험사라든가 등등의 어떤 금융기관이죠. 그죠? 금융기관, 금융인프라를 일정 부분 또 대체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목표가 다 있어요. 기존의 금융인프라를 일정 부분 대체하는 것과 그리고 기존의 암호증표들을 암호화폐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표준화폐 1주의 가치와 시장가치를 비트코인 등의 시장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2,100만 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만큼 아름다운 그런 코드를 완성한다면, 표준화폐 1주의 가치는 지금 비트코인 가치보다 월등히 높아야겠죠. 몇 배로 높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한 500만원 정도 하나요? 코인 하나가? 그 가격의 몇 배,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주당.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IPO를 한다는 거, ICO가 아니라는 거죠. ICO, Initial Coin Offering이 아니라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제도적,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표준화폐를 발행할 겁니다. 주식을 상장,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IPO라고 하는 것은 ICO처럼 아무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 5월 기준으로 해서 빨라야 3년 이내 뒤에야 IPO가 가능한 겁니다. 3년 뒤는 돼야지 어떤 경영 성과, 표준은행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입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 이제 한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법이 규정된 데 따라 가지고 국내외 송금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외환, 송금, 예적금 서비스, 신용, 투자,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 심지어 보험까지도 증권 거래와 보험까지도 다 구현해 나갈 텐데, 그것은 이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증권사나 은행과 합작 형태로 진행을 하든가 어떤 경우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개발 진척도에 따라서 이
이걸 한두 명이 요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코딩을 진행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팀이 구성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총한 8차례, 앞으로 3개월 단위로 8차례에 걸쳐서 1% 미만인데, 사실은 0.1% 미만 정도를 장외 거래 형식으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역시도 이제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실행할 거예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화폐의 청약표 이렇게 쭉돼 있잖아요. 요거는 요 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더 낫겠네요. 글자가 너무 좀 작게 보이겠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조금 키웠어. 예, 이 정도면은 좀 보이긴 한데 글자가 다 보이진 않죠. 제가 이제 말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표입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는 법적 검토 길 절차가 필요하고 잠정적이고 예고 없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준화폐의 페이스 밸류. 표준화폐는 정권이잖아요. 정권이니까 액면가가 있고, 액면가는 무액면으로 하든가 아니면 US 달러, 10달러 정도 상장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무액면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첫대 판매를 2019년 5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잠정적으로 청약권이 되겠죠. 아직까지 법인이 없고, 아직까지 법인이 설립되지,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은행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은행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그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을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격, 그런 청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약, 주식 청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은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갭 INC, 갭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 그러니까 표준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게 설립되고 나면은 요 명의로 진행을 할 거고, 첫 회는 팀 주피터 명의, 정확히 말하면은 개발자인 주피터 제 명의로 진행을 합니다. 자연인 개인이죠. 그리고 구매 자격은 팀 주피터의 후원자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다시 한번,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운영위원은 100주고 평생 회원은 10주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누적이에요. 누적에서 앞으로 24개월 동안에 최대 100주, 그리고 평생 회원은 최대 10주 이하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약권을 지금 판매하려고 해요. 그 비용으로서 우리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발 비용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폐 청약금 수입은 이제 가칭입니다. 정식 명칭이 아니라 갭 인코퍼레이션,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죠, 그죠? 여기에서 표준은행의 개발과 설립 준비 비용으로 지출될 거고, 그리고 갭 설립 이전에 시행될 첫 판매는 팀 주피터의 대표인 주피터 개인입니다. 자연인 자격으로 해서 표준은행 개발 비용의 직간접 비용으로 집행할 겁니다. 첫 번째 주피터라고 하는 개인 자격으로 판매할 금액은 대략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아, 1천만 원? 2천만 원이군요. 2천만 원 정도. 이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도 5월부터 해서 3개월 단위로 청약을 진행할 텐데, 이것도 물론 이제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작하는 것부터는 갭 INC, 그죠? 표준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라고 하는 법인 명의로 진행할 거고, 5월은 아직까지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 발행 예정 주식의 1%, 1%는 주피터 등의 개발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2100만 주 중에서 1%니까 21만 주가 되겠나요? 21만 주는 개발자들에게 제공할 거고, 나머지 99% 중에서 90%는 오픈애시 파운데이션에 제공하고, 그리고 9%는 자본시장에 공개 매각할 텐데, 요게 이제 IPO가 되겠죠. IPO로서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건 9% 정도입니다. 90%는 오픈애시 파운데이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오픈애시 파운데이션은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공익교육법인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시를 추진하는 비용으로서 표준은행의 개발 성과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기준입니다. 5월 기준으로서 향후 24개월간에 전체 주식의 0.1%를 판매할 생각입니다.
0.1%만 판매하더라도 개발 비용은 충분히 다 조달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더 이상 판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법인 자본금과 R&D 비용 조달 등의 목적으로 0.1%를 판매해서 이용을 하고, 뭐 교육법인이라고 하면 오픈시 캠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는 참여 개발자에 대한 보상이고, 그리고 8.9%죠. 나머지 8.9%죠. 이거는 24 내지 36개월 뒤에 IPO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공익제 교육재단인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에 기속되고 교육도시 추진재원으로 활용할 겁니다. 교육도시가 무엇인지, 교육법인 오픈에시 캠퍼스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오픈에시 캠퍼스는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안 9개국 등의 초등학교 1년차부터 대학원까지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컴퓨터, 과학, 코딩,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의 강의 컨텐츠와 시스템을 보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법인이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교육법인입니다.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와 지금 보고 있는 표준은행이나 몽땅다, 오픈에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공익재단, 공익재단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익재단이 다 관할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주식 청약권, 표준화폐 또는 청약권이죠. 내가 나중에 IPO 시점에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 권리는 액면가 대비 배수, 몇 배수? 10배수로 판매한다 그러면 액면가의 10배로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 시점은 3개월 단위입니다. 3개월 단위로서 매 3개월마다 3개월째 되는 달의 첫 번째 주 5일간입니다. 5일간 판매할 거고,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고 판매가 부진할 수도 있어요. 판매량이 미소진되면 3개월 뒤 다음 매각 시점에 합산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량을 공개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 판매 예정한 수치보다 구매 의향 수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구매 희망자들에게 판매량을 비율적으로 배분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구매를 하려고 하면 구매는 오픈에시 캠퍼스가 아니라 팀 주피터의 후원자들로서 구매자 기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판매하지는 않을 거예요. 외부에 판매하는 것은 IPO 시점에, 그죠? 24개월이나 36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예정대로 목표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2년 내지 3년 뒤에 IPO 시점에 일반 대중에게 판매를 하고, 그 전에는 팀 주피터의 후원자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매, 2019년 8월이죠. 이때 판매 수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법인인 오픈에시 캠퍼스의 설립 자본금 5억 원입니다. 그 5억 원을 조달하는 데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은행이 이 교육법인의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자본금을 표준은행의 뭐라고 해야 하나? 주식, 발행할 주식에 대한 청약권으로서 조달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표준화폐의 IPO 가격, 2년이나 4년 뒤죠, 그죠? 3년 뒤죠? 그거는 1000배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액면가 1만원이라고 하면 그 1000배인 1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1000만원이 목표되느냐니까, 기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화폐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코딩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암호증표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은행들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보험사 역할도 상당 부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당 1000만 원 정도 코인, 비트코인이 가장 잘 나갈 때의 가격 이상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감기가 영 안 떨어지네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그리고 이것을 언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천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할 뿐이고, 우리 개발자들, 저를 포함해서 주피터 개인을 포함해서 팀 주피터의 개발자든 누구도 이걸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도장꽝, 이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팀 주피터 성원으로서 2배수나 10배수로 구매를 해서
나중에 1000배의 가격으로 100배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크면은 그 위험에 비례해서 리턴도 높아지도록 그 자본 시장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리스크 프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위험 없는 고수익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허황된 꿈을 쫓는 것 같아요. 리스크 없는 고수익을 쫓아서 이상한 금융 뭐 사기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가 이 목표를 언제 어떻게 달성하겠다고 하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거의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공익교육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고려사항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코딩 컨텐츠, 코딩 교육 컨텐츠를 생산할 것인가. 그게 더 큰 목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후학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 가이드라인, 나침판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1차 순위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의 수치, 이 수치도 잠정적이고 그리고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간단하게 판매되는 양과 판매 가격, 5월 달에는 2배수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2배수라 그러면 액면가 만 원에 대해서 2만 원에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은 2,100만 원 목표예요. 2,100만 원 정도면 5, 6, 7, 3개월 동안에 우리 개발자들,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조금 많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2,500만 원. 그죠? 2,500만 원을 가져올 텐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 금액은 우리가 교육법인 설립에 8월 달에 교육법인 하나 설립을 해야 돼요. 오픈에시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교육법인의 자본금, 설립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이죠. 2019년 11월 달에 요만큼 발행하고 그리고 배수는 10배수, 20배수, 30배수, 3개월 단위로 40배수, 50배수 올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2021년 70배수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80배수까지 2021년 5월까지 24개월 뒤입니다. 24개월 뒤까지 80배수까지 3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액면가 만원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죠. 청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청약을 받고 그리고 IPO 시점에 실제 IPO 시점에 몇 배수로 발행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거는 그때 가서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도 잠정적인 거고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달하는 금액들은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뭐 1억 2,600만 원, 1억 4,700만 원 이렇게 아닌가요? 1억 4천이 아니고 8,400만 원 맞나요? 주식이군요. 누적 판매량 주가 되고 수입이네. 수입에서 2,100만 원, 다음에 5,2500만 원 이 금액으로서 우리가 교육법인을 설립을 할 것이고 오픈에지 캠퍼스예요. 그리고 4,2000만 원, 6,3000만 원 쭉쭉 나오잖아요. 이 금액으로서 표준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식 직원들이죠. 지금은 오픈소스로서 이제 자발적인 개발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임직원의 생계를 기업이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들에 소용되는 금액들을 조달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치는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건 잠정적입니다. 잠정적인 계획이고 이것보다 좀 더 늘어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오픈소스로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하고
관련 법인이죠. 표준 화폐, 표준 은행과 관련된 법인. 법인 이름은 갭 INC로 좀 가칭입니다.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을 하고 법인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와 수단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